안녕하세요. 공쌤 뮤직의 공쌤입니다. 이번에 준비한 강의곡은 시대를 뛰어넘는 명곡입니다. 비틀즈의 Hey Jude입니다.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프로맥 카트니가 작곡하고 함께 노래했던 곡인데요. 시대를 뛰어넘는 명곡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연주해보시면서 또 노래도 불러보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코드 설명드릴게요. 첫 번째 코드입니다. D 코드. 4번 줄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4, 3, 2, 1. 다음 코드입니다. D7. 다음 코드입니다. A 코드. 다음 코드입니다. A7. 다음 코드입니다. G 코드. 다음 코드입니다. G 메이저 7 슬래시 F 샵. 다음 코드입니다. E 마이너. 다음 코드입니다. E-7 슬래시 D. 5번 줄에 5프렛을 D음을 베이스로 한 코드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다음 코드입니다. C코드. 코드 설명 잘 보셨죠? 코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. 하나씩 잡아보시면서 직관적으로 코드를 잡을 수 있게 연습을 해보시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노래의 원키는 F키인데요. 코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3번 프레스 카포를 끼고 D키로 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는 노래의 송폼, 곧 노래의 순서에 맞춰서 노래의 전체적인 진행을 보여드려보도록 할게요. 먼저 노래의 송폼, 곧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. 잘 참고해 주시고요. 첫 번째 A파트가 두 번 나오게 되어요. A파트 진행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A파트 두 번 연달아서 보여드릴 건데요. 주의할 점은 A파트에서 A파트 넘어갈 때 2분음표가 한번 나온다는 거예요. 1, 2, 3, 4, 16이기 때문에 8분음표를 다운, 다운스트로크로 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. 그럼 진행 천천히 보여드릴게요. D코드부터 진행합니다. 3, 4. 진행은요, B 파트 진행인데요. 이제부터 리듬이 좀 잘게 쪼개져요. 그래서 1, 2, 3, 4 이렇게 업 스트로크 나오죠. 그리고 진행을 할 때 G 코드, 그리고 G 메이저 7 슬래시 F 샵, 그리고 E 마이너, E 마이너 7 슬래시 D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요. 그리고 마지막 D7에서 A7 진행을 되는데요. 이때 1, 2, 3, 4 샵, 레, 그리고 미로 슬라이드, 그리고 두 박자, 이런 진행이 됩니다. 천천히 진행 보여드릴게요. 3, 4.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A파트로 돌아가는데요. 이번에 A파트 한 번만 하고 B파트 그리고 A파트 마지막 리프라이즈로 돌아가는데요. 마지막 A파트 보여드려볼게요. 마지막에 16분음표 1, 2,
그리고 3, 4 이런 구성이 진행되어집니다. A 파트 올라가는 부분이죠. 한번 진행 보여드릴게요. 3, 4 Don't make it bad. 아웃트로 진행은요, 코드 진행이 D, C, G, G. 요 D키 진행에서는 사실은 C 코드는 플랫 7이라고 해서요. 나오기가 좀 어려운 코드예요. 리듬은 1, 2, 3, 4. 이런 진행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. 요 부분이요, 4마디 진행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. 거의 한 4분 가까이 반복을 하거든요. 너무 그 부분을 다치면 너무 힘드니까요. 딱 두 번만 보여드릴 건데요. 여러분도 적당히 하시고 마지막에 Hey Jude 이런 식으로 오늘 표로 끝내셔도 돼요. 자, 그럼 진행 보여드릴게요. 3, 4 비틀즈의 헤이 주디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는데요. 참 친숙한 곡이에요. 그리고 리듬도 어렵지 않고 코드도 몇 가지 안 되니까요. 중간에 나온 뭐 Em7/D라든가 아니면 Gmaj7/F# 같은 게 너무 어려우시면요, 그냥 그 코드 잡으시면 돼요. Gmaj7은 그냥 G 잡으시고요. Em7은 그냥 Em7 혹은 Em 잡으셔도 노래 진행은 지장이 없거든요. 그렇게 진행하시고 노래에 맞춰서 한번 연주해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잘 그렇듯 강의 신청곡 있으시면 댓글 혹은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행복